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 1년간 국가의 공직이 되었던 최순실이 주인공입니다. 그녀는 더 살고 싶지 않다, 빨리 사형으로 죽여달라며 오열을 했습니다. 재판장은 잠시 휴정했다가 결국 최 씨가 몸이 안 좋다며 폐정을 했습니다. 휠체어가 도착했지만 그녀는 대승 통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화살은 그녀를 향했습니다. 검찰은 그녀를 6차례 기소하고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최근에는 이른바 특수활동비 수사에 다시 걸려들었죠. 최 씨는 특수활동비는 모른다며 검찰 소환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지난번 특검이 발표했던 박 전 대통령 옷값 3억 8천만 원이 특수활동비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.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은택조차 최순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최순실이 나보고 다 안고 가라고 한다,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. 어쨌든 최 씨 재판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법원은 다음 달 14일을 변론 종결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 최 씨가 우리 사회를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. 기업들이나 금융권이 포항 지진 이재민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평창올림픽 후원에 시큰둥한 게 한 예입니다.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온정이 메말라가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.